지금 여러분의 친구 5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50조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댄페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5명의 친구를 보여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환경이 중요하죠. 이번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를 참고하고 작심만일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중요한 거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인이시라면 초등학교 때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에 따라서 내 중학교 때의 삶이 결정되고, 중학교 때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고등학교의 삶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 옆에 질 나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도 반복되면 처음에는 의심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이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순간 죄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길 가다 쓰레기 버리면 안 좋은 거 잘 알지만 그때 당시 친구들이 뭐 아이스크림 껍질, 과자 봉지들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곤 했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쁜 거는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똑같이 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정말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행동, 습관,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에 소속돼 있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어린 시절에 이사를 세 번이나 갔던 맹모 삼촌지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학을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인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는 정신을 공유합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게 돼요. 저는 이게 거의 전염된다고 봅니다. 한 커뮤니티의 정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태도를 결정하게 돼요. 이를 조금 고상한 용어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투스는 세상을 사는 방식을 공유합니다. 집단의 생활 행동 태도를 의미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비투스는 타고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정환경이라고 부르죠. 어떤 가정환경은 굉장히 불안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끼리 싸우고 이게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항상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놓여있는 그런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비투스가 있죠. 부모님이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온 집안이 책으로 도배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은 항상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읽은 책을 주제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곳은 좋은 아비투스가 공유되는 환경이겠죠. 이 두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는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생활 환경은 매일 같이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드리면 야, 인생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타고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삶은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도리스 메리티는 돈보다 자본이라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경제적인 자본도 있지만 다른 자본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7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 7가지가 고루 분포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본이 쌓이게 된다고 해요. 아비투스는 첫 번째 심리 자본이 있습니다. 심리 자본은 간단히 말해서 마인드를 의미해요. 내가 얼마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해내느냐, 이 가치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가 한 집단의 심리 자본을 결정한다고 해요. 작심만일에서는 이거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가이드 드리죠. 두 번째는 문화 자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지를 의미해요. 어떤 집단은 독서를 즐길 수도 있고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영화, 예술,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는지가 문화 자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생활 태도가 문화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지식 자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많은 경력을 갖고 있어서 지식 자체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 자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경제 자본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 자산이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아비투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한 거는 경제 자본은 명품 가방을 사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는 거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생기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찬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몸을 좋게 만드는 것도 나의 신체 자본을 높이는 방법이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신체 자본을 쌓는 것입니다. 분명 타고나는 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게 돼요. 여섯 번째, 언어 자본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어떤 말이든 주제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잘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회 자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맥이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또는 집단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본이 됩니다. 이 일곱 가지 자본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높은 아비투스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리스 메리티는 이 일곱 가지 자본이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고 해요. 사람마다 분포도가 다양하죠. 누군가는 지식자보다는 뛰어나나 사회자본은 낮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은 많이 쌓여 있고 그 집단은 지식이 풍부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자본은 굉장히 뛰어나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몰라서 사회자본이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자본은 뛰어나나 운동도 하지 않고 외모도 가꾸지 않아서 신체자본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존재해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일곱 가지를 아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높은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야 할까요? 도리스 메리튼이 강조하길 우리가 높은 아비투스에 속해 있으면 나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목표라고 가정해볼게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집단이 있습니다. A라는 집단은 오늘만 살자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매일 술 먹으러 다니고 현실 한탄하고 부정기운을 팍팍 풍기는 곳입니다. 반면 B라는 집단은 매일같이 유튜브 콘텐츠만 이야기하는 집단이에요. 여기에는 실버 버튼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매달 자신이 해왔던 콘텐츠를 소개하고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합니다. 매주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있어요. 서로 으쌰으쌰 해주기도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될까요? 뻔하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B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성장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내 몸을 맡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나를 계속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집단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집단에는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돈만 내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높은 아비투스의 집단입니다. 더 좋은 가치가 공유가 되고 있고 더 많은 자본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돼요. 나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갓생 살고 있어요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내가 갓생을 살게 되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서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고 조회수가 몇 개가 나왔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높은 아비투스가 공유되고 있는 집단은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플레이어로 들어가서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부자들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은 항상 사람들에 치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들과 대화를 트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또는 이 집단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모든 관계는 등가 교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좋은 모임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지키고 행동할 수 있는 분들만 높은 아비투스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족의 모든 영향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정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 거기서도 분화돼서 개인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지식자본과 문화자본이 어디에든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와인 모임, 전시회 모임, 넷플릭스 보고 이야기를 즐기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실제 문화자본을 직접적으로 즐기는 모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자는 서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떤 아비투스도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제가 전달드린 높은 아비투스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성장해서 나의 성장을 더욱 부스팅할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에 진심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도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곧 그런 모임을 기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단톡방에 계시면 가장 빨리 그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입성하셔서 모임 관련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톡방은 의사소통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공지하는 단톡방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 방식, 행동, 말투가 공유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한 집단에 있어서 7가지 자본을 철저하게 활용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한 집단에 소속돼서 7가지 자본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를 쓰고 높은 아비투스에 소속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아비투스부터 굉장히 높여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아비투스를 갖고 계신가요? 최고 수준의 아비투스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저 수준의 아비투스를 갖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스스로 좋은 아비투스를 갖기 위해 정진하고 계신가요? 환경 탓, 주변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장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심만일이 성장의 아비투스를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부스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심만일에서 올라오는 콘텐츠를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내 인생에 적용해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20살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빵원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하실 건가요? 멀티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구글링이 많이 된 앤드류 테이트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방법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큰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인사이트와 더불어 제 생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풀매수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코인이 대박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앤드류 테이트는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엥 싶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스마트폰은 멀리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핸드폰을 안 본다. 그리고 자기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어야 숙면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개발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초점을 맞춘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겠다가 아니라 돈을 최대한으로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강조한 거는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콘텐츠 생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가 폰 중독이 된 거는 오로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폰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SNS는 시간의 낭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이 소셜미디어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소셜미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알리고 나의 가치를 더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단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그리고 더 많아지게 되면 뭐 10만, 100만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만한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죠. 사실 1,000명한테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학창시절에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다 모아두고 내가 10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생기게 되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제는 능력 기반의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이끌 수 있느냐가 요즘 시대의 성공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관심 기반으로 돈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거는 비단 인플루언서뿐만 아니에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영화를 찍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고 예능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관심을 받아야 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비단 이거는 한 개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업도 유튜브 채널이 다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기관도 다 갖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국가기관의 유튜브 채널도 재미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주시, 진주시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가치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는 틱톡, 트위터, 유튜브 무엇이든 폰을 갖고 끊임없이 만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바로 미스터 비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반에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고 굉장히 행복해 했었던 컨텐츠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4년 뒤에 2,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4일이 아닙니다. 4년 뒤입니다. 4년 동안 1,000명의 구독자가 늘었어요. 하지만 그는 2,000명의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는 8,000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제이크 폴, 로건 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서로 재밌게 놀고 있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는 관심을 이끌어내는, 어그로를 끄는 유튜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관심을 이끄는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돈이 오가고 있는 복싱으로 진출을 했던 거죠. 실제 프로 선수처럼 복싱 훈련을 하게 되면서 그 실력을 점차 키워나갔고 관심을 이끄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다른 유튜버랑 같이 시합을 뛰기도 했습니다. 점차 실력이 쌓이게 되면서 프로 파이터들과 함께 싸우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죠.
그렇게 그는 막대한 자금을 이끌어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저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생산자죠. 저는 컨텐츠를 소비할 때 항상 성장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소비하려고 해요. 오직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강연 위주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매일같이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매일같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쳐서라도 읽은 거를 반드시 컨텐츠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지금의 작심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기회와 만남이 생기게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한 컨텐츠 소비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컨텐츠 생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일같이 컨텐츠를 올리라고 해서 같은 행동만 반복하면은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잘 전달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의 본질은 단순히 꾸준한 컨텐츠 생산이 아니라 개선을 기반한 꾸준한 컨텐츠 생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관심을 받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가 강조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지 아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방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전문가만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들은 모여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다른 맛을 내는 방법,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편하게 먹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아이스크림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모임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도 그거를 끊임없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아도 아이스크림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이 한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방법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인스타그램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이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만 하는 커뮤니티에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가 터 있을 겁니다. 실제 앤드류 테이트는 이게 당장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도 그 모임 구성원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 앤드류 테이트도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라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로부터 자라났죠. 그래서 그는 가난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분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항상 돈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앤드류 테이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역추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커피숍에 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죠.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실까? 내가 왜 여기서 커피를 소비하게 됐는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브랜드를 좋아하나? 아니면 장소가 좋았나? 왜 위치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일까? 그리고 이 커피숍은 왜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더 많을까? 마진은 얼마지? 샌드위치를 팔고 있나? 왜 커피 가격은 낮고 음료 가격은 높은가? 이와 같이 내가 소비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를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돈이 벌리는 원리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돈을 못 벌 수 있을까요? 그런 어젠다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번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커뮤니티는 같은 아비투스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투스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예요. 이 집단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앤드류 테이트는 총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0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컨텐츠 내용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요성을 최근에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혼자의 성장은 한계점이 분명해요.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하더라도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명이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앤드류 테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정확하게 10배를 높이기 위한 모임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10배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결과값을 가졌지 실제 제가 주도하면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체화할 수 있게 하고 작심만일의 목표 성공의 원리를 그대로 전수할 겁니다. 또한 유대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프로그램도 구성할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모든 원리들을 공유하는 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성공 마인드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성장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